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뭐죠?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항상 잘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네, 약간 고맙습니다. 미안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박권 씨, 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내보세요. 네. 조선 왕조실록? 동의보감? 동의보감, 동의보감. 난중일기? 난중일기. 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네네네. 자, 이 제가 말씀드린 여기. 네.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난중일기, 이산가족, 그리고 동의보감? 네네. 조선 왕조 실록까지. 우리의 역사 기록? 약간 미쳐지고 있어, 지금. 우리의 역사, 뭐,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여기까지 한계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난중일기 동의보감? 네. 아, 그건 이해되는데, 이산가족은 왜요? 네네. 자, 이산가족은 사실. 남북으로 나뉜 나라 또 많은데. 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니, 남예면 북예면. 네,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만나고, 네. 뭐 이런 기록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일상에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아, 근데 제가 그건 들었어요. 네. 이산가족 그 K본부 방송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장시간 생방송 기록을 세웠다. 그건 제가 들었어요. 기네스북을 네. 세운 거. 네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단하네. 오늘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죠. 그렇죠? 예, 아마 예.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여러 많은 분들도 이런 새로운 정보를 한번 배워가는 시간인데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네, 한국 국학진흥원의 네, 그 이상호 연구원님. 지난 시간 너무 얘기 재밌게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을 다시 모시고 네. 네, 이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나눠볼까 합니다. 양반의 고장 안동에서 오셨습니다. 이상호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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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분 보니까 훨씬 더 반갑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벌써부터 막 재밌어지려고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네네. 어떻게 저기 안동에서 오셨잖아요. 네네네. 안동 찜닭은 본고장이 맛있나요?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왕이면 안동 고시장에 꼭 와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언제 한번 가요. 네.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동은 사실 찜닭도 맛있는데 안동 한우가 더 그렇대요. 맛있어요. 그렇대요. 네. 예. 전 여기는 찜닭 해주시고 저는 한우로 할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저기 부담 줘요. 한우 비싼데. 찜닭으로 가요. 고등어 조금 더 못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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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재밌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질문을 또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자, 한국국학. 국악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한국국악 들어서 약간 알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네,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게 사실 처음에 저희들 이름 지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국가출연기관도 있었고 또 이게 지역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를 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국학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국학이란 말이 마치 이렇게 그 한국학이긴 한데 이거는 우리의 학문이야 라는 어떤 그 우리 개인의 어떤 주관적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사실은 우리의 전통문화 또 우리의 기록유산 또 우리의 어떤 그 전통학문들 이런 것들을 좀 그 다음 세대에 잘 이렇게 전승시켜서 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국학이라는 이름을 좀 지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주로 이제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관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았죠, 박권 씨? 네, 이제 알겠습니다. 자, 국악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 국학. 네, 정확합니다. 네. 한동안 모 내비게이션에도 국악진흥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네. 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알아가야 돼요. 네. 한국 국학진흥원에서 그 하시는 이 민간 기록 세계 문화 유산부터 시작해 기록에 대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계신데 네, 대표적인 일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저희들 그 우리 기록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재밌는 얘기들이 어떤 게 네네. 있는지 또 이게 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고 보존돼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처음에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기록유산이 한 30만 점이 막 넘었었을 때
아, 우리 30만 점 넘었어요 라고 막 기관에서 홍보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드디어 우리도 그 서울대학교 있는 규장과 한국학연구원만큼 많은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연구자들의 시선이 조금 이렇게 차가워요. 왜냐하면, 어이구, 기록유산의 가치를 보면 규장각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돼? 여긴 전부 다 국보 보물들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아, 가치 문제로. 네네네. 기록유산은 당연히 뭐, 제가 규장각 한국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저희 세계적인 가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 동의하는데, 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좀 했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치를 좀 인정받고 또 그 가치를 동일히 이끌어낼 건가 하는 부분이 꽤 컸고요. 또 사실은 이게 가치 있다라고 해야 아, 그거 보존하는데 되게 필요하겠네라고 해서 돈도 대줄 거고 중앙정부에서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 내게 그렇게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다시 기탁도 맡길 거라서. 아,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민간 유산 네. 기록에 대한 이런 것도 수집하는데 사실은 먼저 네네. 이 가치에 대한 발굴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네. 하셨네요. 네네네. 예. 그걸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치 있는 기록들을 좀 찾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 지정 문화재 신청도 많이 했지만 사실 한동안 10년 가까이 굉장히 중요하게 노력해왔던 게 뭐냐면 이 가치를 세계가 인정할 만한 기록으로 좀 가치를 좀 흔히 좀 레벨업을 좀 시켜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책을 찍기 위해서 만드는 6.25 책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네. 그런 이제 2015년에 그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아, 박수, 박수.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그 한국의 편액, 지금 이제 그 집집마다 걸리는 편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긴 하지만 그 국제목록 말고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이 따로 있거든요. 네. 국적 목록에 등재가 되었고 2017년에는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되었고요. 어이고. 또 2018년에는 만 명이 연명해서 쓴 만인소가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 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쓴 내방가사 또 상공유사 이 기록물이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가 됐죠. 이야, 아니,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뭐,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면 지금 모터 돌리듯이 네, 네. 쉬지 않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그냥 뭐 머릿속에 네. 줄줄이 그냥 네네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네. 세계 기록유산 네. 그게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네. 자격을 가져야만 거기 그 세계 유산에 올라가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세스도. 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또 지금 TV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얼마 전에 보면 뭐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라고 했고요. 네. 그 작년 저 뉴스에 보면 한국의 탈춤이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작년에 내방가사라는 것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요. 네. 이게 지금 각각 다 다른 카테고리에다가 어떤 경우 또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러죠, 복합유산 그러죠. 또 이거는 뭐 무슨 위기에 처한 유산이 어떻고 저렇고 뭐 여기는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 목록도 있고 아태 지역 목록도 있고. 네네. 되게 복잡한데요. 네. 그 결론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 유네스코라는 제가 유네스코 직원은 아닙니다만은 유네스코라는 말이 그 유나이티드 내셔널 그러니까 국가 간의 연합인데 뭐를 가지고 하냐면 에듀케이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이언티픽하고 그다음에 또 컬처를 하고. 그래서 그래서 교육 뭐 과학 문화 오르가니제이션 기구 이렇게 보통 유네스코를 불러요. 근데 이제 그중에 컬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뭐냐면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중요한 유산들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중요한 지적 자산들 기억들 이런 것들을 보존해서 그 다음 세대 그대로 넘겨주는 게 유네스코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시행하는 작업 중 문화 분야에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유산들이 세계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부동산 유산들.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것들. 거기 가봐야 있는 것들. 뭐 건물,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지역, 군락,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월드헤리티지로 해서 세계 유산으로 등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직접 지은 거는 문화유산이 되고요. 그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 자연유산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이 세계유산 15개를 가지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자연유산, 그다음에 서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승되는 유산들도 있어요. 노래, 뭐 기술, 그다음에 또 지적 자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특히 어떤 문화적 양태들, 뭐 김장을 담근다든지 해녀들 같은 경우는
그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그냥 사람이지만 이분이 해녀가 되어서 물을 깃는 순간 해녀 문화의 보유자들이 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요거는 이런 문화유산이 사람에게서 끊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네스코 지정해 주는 게 무형유산입니다. 인류 무형유산이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중요한 기억들을 담고 있는 기록물들이 있어요. 오. 이 기록물이 사라지고 나면 예. 이 기억을 증빙할 수가 없어요. 오. 뭐죠, 이렇게 재판 과정에 가도 이 문서 하나가 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증거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결정적인.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이 난징 가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살을 했어. 예. 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남아있는 기록도 쭉 해서 보존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라고 하려면 이 기록물을 없어지지 않을 기록으로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자.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가치로. 예. 네. 네네. 이런 것들을 기록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The Memory of the World라고 해서 인류의 기억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원래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지금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보통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 그 나라에 전승되는 거, 그 나라의 기억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유네스코가 인정하면, 그게 바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혹은 그 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그런 점수의 기준은 뭡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점수의 기준은 별다른 존재하지 않고요. 뭐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준에 좀 미달하면은 유네스코 등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등재 신청서를 써 보다 보니까 나오는 게 그쪽에서 충족하기를 바라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첫 번째는 유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진품해야 되겠죠. 네. 아, 진품. 이게 뭐 어떤 뭐 복제된 거나 가짜 같으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죠? 진품 원본. 네네. 진품 명품 시간이네. 진품성이나 원본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는 우리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발전사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유산인지가 확인만 되면 그게 확인이 돼야 돼.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거고 만약에 그 유물을 거기 한 점이라도 혹은 그게 100점이든 뭐 만 점이든 수십만 점이든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인류는 거기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유산이면 그만큼을 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꼴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럴 게 아니라 예. 가장 쉽게 알아보는 네. 방법은 뭐냐 그러면 직접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에 대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이유들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고 첨부하고 했던 실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그 사례 이전에 우리 거는 너무 좀 아직까지 생소한 것들이 많으니까 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 동의보감 동의보감. 이 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될 때 좋아요. 네. 동의보감.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동의보감은 어떤가? 이게 이제 모든 그 고 한의학 기술들이 다 담겨 있고 특히 이제 거기에 어떤 그 굉장히 다양한 약재 성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 동의보감을 통해서 우리 이제 동양 한의학에 대한 어떤 모든 지식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 네네네. 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등재 신청서 썼어요. 네. 그런데 이게 등재 신청서 받는 쪽에서 보면 아 이건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면 황제 내김도 있고 너무 많다. 중국에 가면 이런 유의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본초 강목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돼 있어서 이게 그런 유사한 논리로는 이게 등재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만의 거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이 자체가 세계 역사를 뭐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만의 것이 되면 안 네네. 되는 안 거고 된다. 안 되구나. 되고 네네네. 왜냐하면 세계 기준으로 통용이 돼야 된다. 예, 세계 인류 그렇죠.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한의학 연구원하고 이쪽에서 이제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네네. 안 돼라고 네.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은 것보다 그 안에 내적으로 이게 고민이 저 전문가들 때 빠졌어요. 아 이거 네네. 안 된다라고 네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최종 결론이 뭐냐면 동의보감이 1612년에 발간이 돼요. 허준이라는 유명한 분에 의해서요. 근데 이 동의보감이 써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엄청나게 많았던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당시 이제 1613, 14년이 되면서 시작해서 당동역이라는 지금 성홍역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막 발원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 아 이거 모든 어떤 지역마다 의사를 파견할 수도 없고요.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국가단에서 어떤 고민을 좀 하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방이 좀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아 이거 따서 이렇게 처방하면 얘를 살릴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기획된 공공의료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아픈데 전염병 걸렸는데 네네. 병원 가건 병원 뭐 의원 가서 네. 의원을 만나거나 안 그러면 다 죽고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든데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로 네네. 그 처방전을 줘가지고 네네. 글을 읽은 사람들한테 해서 누구나 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옆집 왜냐면은, 순이도 살리고 어? 시어머니도 살리고 갑돈이 갑순이 다 살리는데 그, 근데 이제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뭐 긴박한 상황이니까 네네네.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개념으로 등재가 됐냐면 서양에서 공공의료 개념이 18, 19세기쯤 만들어지는 걸 봐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미 국가가 기획한 공공의료 개념이 16세기부터 나타난, 아, 17세기부터 나타난 최초의 사례. 아,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 공공의료이긴 하지만 네. 민간에서 실행을 했던. 네네네. 아, 실제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의학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서양하고 전혀 다르게 발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류 발전사의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그 가치는 또 완전 다른 가치가 네네, 되니까 등재가 됐죠. 네네.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한글의 어떤 등장 또 우리의 한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네스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본 건 뭐냐면 인류가 이걸 통해서 문명을 퇴치할 수 있는 문맹을 퇴치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거 완성된 사례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류가 어떻게 문자를 창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걸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물이라는 개념으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의 세계역사 등재가 됐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논리들이 뭐냐면 인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어떤 발전사에서 무엇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아, 의미고 가치 있다. 예, 예. 아. 등재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 그럼 또 난중일기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요. 아, 난중일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왜 그게 왜 그냥 장군이 쓴 일기인데. 일기인데 진짜. 뭐 난중일기를 세계사처럼 그림일기예요? 아, 그림일기 아니고요. 네, 그림 그리다 보면 난리 났겠죠. 네네네. 근데, 난중일기는 그 동아시아 전체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발된 국제전이에요. 조선하고 명하고 일본이 동시에 개입된.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로 동아시아 사회가 전혀 다른 사회로 가요. 왜냐하면 명나라 망하고 청으로 가고요. 일본도 그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에도 막부 시대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시대. 진주 전국 시대가 끝나고. 만들어내죠. 그리고 조선도 역시 그 완전한 어떤 그 하나 어떤 주작 중심의 사회에서 그다음에 예와 실학이 발전해나가는 사회로 이렇게 확 바뀌어 들어가요. 아, 그렇죠. 사회 흐름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네네. 계기가 되는. 동아시아는 사실은 이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완전 다른 사회로 가는데 오. 그 동아시아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기록물을 뽑는다면 그거는 예. 바로 난중일기. 난중일기가 말 그대로 전쟁 중에 썼다. 난 중에 쓴 일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전체를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양에서 어떤 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해전의 전술들이 네. 얼만큼 다양하고 얼만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물이기도 해요. 군사서적의 어떤 자료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세계 3대 뭐 해전에 네네네.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에서 등재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납득이 됐나? 아, 그러니까 이유가 정말, 있어. 왜냐하면 신청했는데 네. 다 이거 주면은 고유한 문화라고 지역의 그 나라에 다 해주면 안 되죠.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어떤 동의를 받아내는 거냐면 이 난중일기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보존을 막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만약에 뭐 아니면 뭐 다른 나라가 전쟁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아 이거 보존해야 됩니다라고 동의해 주려면 네. 그리고 인류가 함께 동의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보존하려면 동의해 주려면 결국 뭐냐면 인류 전체에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증명 과정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아니 그러면 되죠. 그거는 지금 중국이나 일본도 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들인데 와 그래서 유네스코구나 너도 인정해야 되니까 네. 유네스코 그러니까 나만 인정하면 아이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너도 인정을 해 그래서 유네스코구나 네. 다 의미가 있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뭐라도 그런... 진짜 이해만 하셨으면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 분쟁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이제 아픈 게 뭐냐면 그 중국 저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위안부 네. 기록물 같은 아,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엄청난 외교 분쟁으로 지금 가고 예.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난징 대학살 사건 같은 게 중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중요하지만 일본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기록물 자체에 대한 어떤 일을 불신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외교 비하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문제들도 아,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혹시 최근에 이런 그 유네스코 네.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시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 11월 26일 날 그 이제 안동 지역에서 여성들 중심으로 창작되었던 내방가사
347점하고요. 네. 또 그 군위군에서 추진했던 그 삼국유사. 옛날 이제 곧 한 번입니다. 1394년 판본하고 1512년에 찍혔던 요 책 네 책에 대해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 명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를 했죠. 그거는 이제 대방가사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 목록이든 국제 목록이든 별 차이가 없는 게 일단 등재가 됐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제가 직접 그 등재 신청서를 쓰고 또 등재 과정을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었는데요. 예. 뿌듯하셨겠어요. 아, 힘들었죠. 아, 네네. 예. 그 되고 나서는 그래도 예, 원래 또 지금 그 만인소를 국제 목록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어떤 거예요? 그 만인 만 명이 연명해서 이렇게 청원한 만인소라는 상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록유사 등재가 됐는데, 예. 이거 지금 다시 이제 국제 목록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서 제가 지난 주까지 이 등재 신청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와 상소요. 네네네. 그 우리 사극에 사극에 나오는 전화 상소를 뭐 받으시옵소서 그거. 그걸 이제 만 명이 연명하면 엄청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또 상소를 빼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전화 못 보게 하려고. 예, 예. 근데 만 명이 했으면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한 두 개 정도를 이렇게 만인소, 아니, 저, 두 개 정도의 어떤 그,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활동에 기획에 참여했었고요. 지금 네 개는 직접 이렇게 등재 신청을 써봤는데. 아, 그럼 네. 우리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네. 그 아까 말씀하신 작년 연말에 네. 등재까지 끝난. 네네네. 그 얘기 또 잠깐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방가사하고 이렇게 상국유사 같은 경우 등재가. 내방가사요? 네네네. 내방가사? 내방가사는 뭐냐 하면. 그리고 내방에 뭐 있어요? 내방은 우리 규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성들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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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성들인데 주로 이게 이제 그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반과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심경과 자기들의 생각을 한글로 주로 3, 4, 4,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율이 딱딱 갖춰진 가사 문학인데요. 요거를 집단적으로 창작했던 문학 작품입니다. 오. 근데 이게 보면 그전까지 거의 발굴이 안 됐었고요. 1990년대 좀 넘어서 연구자들이 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었고 특히 이제 여성문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가장 어떤 그 안동이라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가장 보수적이고 그러네요. 남성 중심주의 사회고 양반 사회고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 문학 활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남편 욕도 하고 남편 자랑도 하고 집안 자랑도 하고 같이 놀러 갔다 오면 그걸 이렇게 그 문학 작품을 표현하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한 2017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아 요거는 충분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좀 진행을 해왔고요. 전문가들 자문도 거치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논리를 우리가 이제 내세웠냐면요. 이 내방가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동아시아는 18, 19, 20세기를 생각해 보면 그냥 남성 중심주의 사회예요. 아, 네네네. 그리고 여성들의 주체적 활동은 남성들의 허락을 받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었던 사회예요. 그리고 한 번도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했던 것들이 세계에 보고된 적이 없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내방가사는 이미 19세기, 20세기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글이라는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만의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적 활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뭐 예를 들자면 뭐 시집이나 네, 남아있으니까. 아, 그런 부분도 남아있어서? 아니, 그 남아있는 기록물을 등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 당연히 맞아.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네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주로. 에라, 니아 막 이래요? 아니든, 무슨, 일단 들어봅시다. 예, 눈자 내용, 내용. 아,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예, 또 뭐, 예.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신우이하고 올케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집안 싸움 배틀들도 좀 있고요. 아, 그때도 그래요? 문학 작품을 써서요. 그리고 대부분은 보면, 그 놀이 가서 즐거웠던 기억들. 여성들이 놀이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성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에 아주 봄에 꽃놀이 가서 이렇게. 에라 디아 맞네.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장으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내용과도 관계된 게 네. 20세기가 되면 일제강점으로 이렇게 접어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그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 생각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자기 남편을 독립운동으로 보냈거나 자기 아들을 독립운동으로 보냈거나 이럴 때 그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현된 문학 작품이라는 관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한글이라는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를 알고 있는 문자예요. 네. 그 국민적 회례문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게 가장 많이 활용된 게 내방가사를 통해서 활용돼요. 다른 거는 주로 번역이나 혹은 어떤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글화되고 아니면 이제 남편이
자기 아내나 이런 사람한테 한글 편지를 조금 보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완전히 어떤 그 은혜에 맞게 그 문자가 활용되는 유일한 케이스가 내방가사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래 창제 원리를 알고 있는 문자가 그 이제 갑옥인장이 되면서 비로소 이렇게 한글이 공식 문자가 되거든요. 이 공식 문자가 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물이기도 해요. 그거 진짜 등재 돼야겠네요. 그러게요. 중요한 거네. 사실 딱 처음에 얘기만 제목만 몰랐어요. 딱 들었을 때는 좋긴 한데 그래, 이게 왜? 뭐 노래 가사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리고 여자들 뭐 일하면서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냥 일상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런 거라고만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여성분들 주체적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쉽지 않은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거는 등재를 해야죠. 제가 이제 그때 등재 신청서에 꽉 하나 이렇게 써놓는 게 뭐냐면 1894년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에게도 저 참정권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저 수백 명의 참가한 그 참정권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참정을 요청한 문건 자체가 이게 대략 한 그 200m 가까운 기록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서구 사회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참정권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그 1900년대 초반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이 막 박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동양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록 이런 정도 역사를 바꿀 만한 대규모의 어떤 그 운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동양 안에서 특히 한국 안에서 여성들의 그런 활동들이 지속화되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여성들이 다른 데보다 비교적 주체적이고 또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반으로서 작동되고 있는 기록물이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인 예. 기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진짜.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또 얘기 들었던 그 상소 만인소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2018년에 그 등재를 진행을 해서 이제 2018년 5월 30일 날 그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등재가 됐는데 그리고 그건 지금 이제 문화유청에서 국제 기록물로 올리기 위한 심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달에 제가 그 이제 다시 등재 신청서 썼으니까요. 근데 2018년에 저희들이 이제 쓸 때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만 명이 참여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서야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 명, 연명 받는 거 뭐 지금 지금 우리가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죠. 근데 조선 시대 때 같은 경우는 그 안동이나 경상도 북부 지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명 안 되는데.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만 명의 연명을 받아내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하냐면 하나는 이 상소의 성격을 생각하면 상소는 만 명이 연명할 정도라는 것은 뭔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큰 이슈죠. 생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이게 집단적으로 몰살될 수 있는 명단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리스 옛날에는, 자체가. 옛날에 상소 명단 갖고 반역죄로 몰아갖고. 영모 이래가지고. 뭐 우리는 상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처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중국은 이게 다 몰살 대상입니다. 그냥. 거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상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자체는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표적이죠.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슈와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의적인 명분이. 그런 대의명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유학자들이니까 유교적 명분에 따라서 국가나 혹은 정책을 올바르게 바꾸어야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상소가 주로 사도세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도세자가 뒤조에 갇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등극한 이후에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다시 이렇게 영남에서 끌어올리면서 이분을 다시 신원해야 된다. 역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밝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그 영남 남인들이 이렇게 그 운동을 시작했던 게 사실 만인소 운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안 자체가 사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렇죠. 이게 불과 1776년도 같은 경우 똥이라는 상소 때문에 역모로 몰려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만 명이 떼져서 올리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기 이름 쓰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서명까지 해요. 맞아요. 그걸 수결이라고 하는데 서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어진 상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지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하나의 운동으로 막 들풀처럼 일어나야 가능해요. 그러겠네요. 지역으로 연락책들도 갖추고 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되면 완전 전국 조직이네요. 그 향교나 성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투표를 통해서 뽑고요. 상소의 우두머리도 어떻게 뽑냐면 투표를 통해서 뽑아요. 그 다음에 상소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쓰고 싶다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쓰고 싶은 사람 다 쓰게 해요. 그래서 갖고 와서 가장 대의에 맞고 좋은 걸 하나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요. 그 많은 걸.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뭐 아무리 그렇자 열댓 명상 잘 안 쓰거든요. 이게 그냥 어려운 문장이니까. 잘 쓰는 사람만. 네네.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자체가 다 투표로 만들어지고 이러지 하니까. 글짓기 제일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이제 올려나가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7번의 만인수가 올라갔는데 지금 한국에 그 상속 원본이 100m가 넘는 상속 원본이 남아있는 게 딱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100m? 하나가 지금 국학진흥원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 옥산서원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고. 이 두 개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서 등재를 했었죠. 우리 자산이네요, 자산. 네네네. 그래서 이걸 등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뭐냐 하면 아, 우리 이런 거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게 대단한 운동이었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 개념의 민주주의의 원형들이 이미 19세기에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원형이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민주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요 걸려와서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이미 그 원형이 언제부터요? 1792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1792년도부터 그런 기록물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여기에서 민주주의 원형성의 가장 중요한 건 자발적 참여거든요. 예. 목숨을 건 자발적 참여가 그렇죠. 얼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상소인 뭐 1884년도에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서양과 동양이 이렇게 서로 침탈되는 그런 시기에요. 그때가 막 충돌되는 이런 문명 충돌에 굉장히 어떤 그 디테일한 문제들을 두고 문명 충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세계적인 대표적 기록물 이런 개념들이 만인소에 그 들어가서 이렇게 등재가 됐던 거죠. 대단합니다. 야. 그런 일이 과거로 돌아가서 네. 하신다 목숨을 걸고 저는 뭐 우두머리죠. 네. 저는 우두머리예요. 예, 제가 나서서 내가 하겠다. 날 따르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서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고쳐 박사님은 어떻게 이제 맨 뒤에 계셨을까요? 아니 저는 중간 정도에 참여는 할 것 같은데 참여하는데 우두머리가 우리 박건 씨 같으면 네, 저는 우두머리야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전 참여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면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머리가 좋으신 네, 분이네. 네. 참고로 판을 보는 거죠. 참고로 우두머리는 막 나선다고 시켜주진 않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우두머리를 정할 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절차들이 있는 게요. 오, 그거 재밌겠어요. 어떻게? 네, 이렇게 보통 그 이제 향회를 열어요. 이렇게 도회를 쭉 열리면 이제 이게 그 상소를 올리는 데를 소청이라고 해서 새로 그때 만들어 임시 일종의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1792년 만인수가 또 약 2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한 임시 사무실 뭐 이 정도? 네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한 3, 40명 정도가 모여서 추천을 해요. 여기에 추천할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네. 요게 순수하게 어떤 거 우리의 자발적 의사를 보여주는 거지 벼슬에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벼슬을 한 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두에서 제외시켜요. 아 일단 권한이 일단 되네요. 그렇죠. 저는 벼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격이 돼요. 일반 예, 벼슬을 해본 적이 없어. 두 번째는 그 지역사회에서 저 사람은 의기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판단돼야 돼요. 그렇죠. 그거 제가 의기로 똘똘 뭉쳤죠. 그리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나 문중이나 이런 것들까지 최종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 4명 정도가 추천이 돼요. 그럼 이제 추천이 되고 나면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한 3, 4명을 적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쭉 돌려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점을 찍습니다. 우리 요거를 낙점한다 그래요. 낙점. 낙점 만들어.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대로 쓰는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 왕이 이렇게 사람 인사 명단에 올라오면 그 중에 요 사람하고 점을 딱 찍는 거 낙점 만들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낙점을 하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소두가 되죠. 그러면 이 소두는 항상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우둔하고 머리도 나쁘고 내가 이 앞에 나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그 방에 숨어버려요. 네. 그러면요. 그게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소두를 청해오는 대표단을 이제 관에서 다시 꾸려요. 한 세네 명을 꾸려요. 아니 복잡하네. 방을 이게 예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방을 똑똑똑 두드려서 네. 그래도 어르신만큼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도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네. 하고 돌려보내요. 또 보내. 그러면 또 대표단을 다시 또 가서. 또 가.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소두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이제 이 소두가 정해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지금 이제 투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무총장 새로 뽑고 그 다음에 또 그 일할 사람 뭐 내무장 좀 쭉 뽑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쭉 해서 이제 일종의 그 소청 전체를 구성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때부터 이미 우리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죠. 뭐 항상 이렇게 한번 거절하는 거 한번 이렇게 아 네. 괜찮아요
이런 문화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사실 거절의 의미가 정말 내가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본인도 한번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거보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은 이게 좀 거절하는 게 미덕인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일단 내가 아이고 네. 내가 할게. 낼름 받는 거보다는 아이 아닐세 하고 이제 한번 넣으면 그때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셀프 추천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셀프 추천 안 됩니다. 네. 제가 제일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뭐 이런 거. 그래서 평소에 덕망을 쌓아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투표는 셀프 추천하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제가 네. 대통령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옛날에 그런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반찬만 셀프였고 그런 셀프는 안 돼요. 반찬만 셀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궁금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유네스코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략. 지금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15개인가 이렇고요. 15개. 네, 일본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게 22개 작년까지.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네. 국제 목록이 지금 16개가 등재가 됐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이 4개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많다면은 많다는 건 그만큼 뭐 국력하고도 관련된 거예요? 예, 네, 지금 사실은 그 뭐 한국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 목록만으로도요. 위상이 상당히 높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독일, 영국이 23건인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폴란드가 그다음 17건인가 이렇고요. 저희도 그다음에 한국이 네덜란드하고 같이 해서 16건으로 이제 지금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공동사위죠. 공동사위인데 이게 보면 그 국력 치고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유산이 근데 찬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무리 기록유산을 등재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도 기록유산이 없으면 등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만큼 남아있는 기록유산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된 것보다 등재되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저는 많은 걸로 오히려 더 많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 기록에 대한 이제 네네네. 문화가 만들어지고 네네네. 많이 남겨놓으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후대에도 지금도 네네. 그렇지만 후대에도 그 문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당연하죠. 네, 자격이 네. 또 되는 거네요. 네. 네. 왜냐하면 기록이 인정된다는 게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 그 사실에 대한 팩트 자체가 인정되는 케이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산가족 기록물이 뭘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됐을까 궁금해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이산가족 기록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어떤 전쟁의 참사가 가족들까지 갈라나왔던 이 참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역으로 보여주는 기록물이라는 의미에서 이걸 부의 유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안네 프랑크 일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많았던 그 외교적 노력보다도 안네 프랑크 맞아, 일기가 맞아요. 전쟁을 막았던 역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컸죠. 네. 그래서 소녀의 기록 하나가 사실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어떤 식으로 기억해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록.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앞으로 전쟁을 네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기록물이다. 네네네. 위안부 기록물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사실 그걸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떠냐면 일본이 자기들에게 전쟁의 어떤 그 성묘를 착취하고 약수탈하고 만들어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서 사실 이걸 막으려고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예, 하게 되고 근데 기록이 다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기록을 남긴다는 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록이 정상적이고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록물이라면 그 기록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자체 사태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현재에 대한 어떤 기억을 1000년 뒤 2000년 뒤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면 예, 일단 역사적으로도 몇천 년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양성이나 또 그게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 세대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오늘 보니까 네. 우리 연구원님이 네네. 굉장히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네. 아니잖아요. 아니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실제로 네. 네. 세계문화유산 거기에다가 기록 거기 추천서를 그리고 우리의 기록들을 되게 소중한 가치로 다시 만드는 일을 저는 하는 분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써졌던 기록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업. 그렇죠. 여기 우리가 딱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온 인류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고요. 네. 또 이거는 미래에도 계속 가치가 있을 거니까 꼭 함께 보존합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증명해내는 과정이 바로 기록유산 등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아까까지는 이제 추진했던 이런 네네. 거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진할 게 더 많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네네. 이런 뭐 계획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해 그런 것들도 그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화지는 60만 점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문화적 양상을 정리하는 기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다른 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에 보면 우리 개나 향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역 공동체 규약이 거의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기록이 어떤 경우는 400년 동안 기록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기록들을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올릴까를 고민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둘의 품앗이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동체에서 품앗이는 사실 기록이 안 남아서 기록유산 등재는 조금 힘든데요. 힘들지. 예, 개나 향약 같은 경우 기록물 일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기 말잔해가 얼마 냈고 숙잔해가 얼마 냈고 네네네, 그런 영자가 얼마 냈고 네네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유지하기 위한 어떤 회의나 이런 기록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지역마다 지리지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당연히 지도.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시작해서 지도하고 예, 예. 좀 구분되는데 예, 예, 예.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어떤 그 국가 차원에서 지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마다 보면 뭐 그 안동은 안동 지리지 따로 있고 상주 상주 지리지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지역마다 지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리지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지역을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그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문화로 만들어 가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 기록물 중 하나입니다. 이거 약간 들어보니까 중앙 정부 차원보다는 오히려 먼저 지역 자치가 먼저 네.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지역 기록물 다루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제 뭐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들으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선은 중앙 정부가 지역 조선만큼 사실은 세계적으로 중앙자치가 중앙집권이 잘된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 중앙집권의 수준이라는 게 예, 지방자치를 완전하게 지금처럼 국어공무원 월급까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는데 자 끝으로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끝으로 이 기록이나 기록유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좀 해주시죠. 제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이렇게 동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요즘 이렇게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호모 레코드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류는 뭐 과학에 의해서 발전됐을 수도 있고 생각하는 인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록하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만큼 발전되어 있는 건 지금까지 수많은 선조들이 쌓은 기록 위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얹어가면서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기록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문화는 그 선대의 기록에 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뭐를 물려줄 건가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기록을 만들어갈 건가가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상황이 우리가 어떤 기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계속 만들어가야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기록을 이어서 또 다른 기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대 기록도 잘 보존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만큼 의미 있고 올바른 기록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아마 그런 고민들이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역사책에서만 이렇게 알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네, 기록유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가치가 뭐고 위상이 뭔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네. 애국자가 저절로 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네. 거기까지는 사실 오늘 오신 이런 그 한국 국학진흥원의 이상호 연구원님 같은 이런 분들의 역할,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역할 이런 분들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와 오늘 약간 뭉클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네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을 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